자, 뉴턴의 운동제 1법칙 하겠습니다. 자, 뉴턴이요,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통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요게 뉴턴의 운동 법칙 원문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죠. 렉스 프리마 해가지고요. 참고로 하시고요.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거 힘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합력 또는 알짜임이 0일 때 물체는 정지할까요? 초점 질문에서 얘기했지만은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자,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런 방향으로 F1에 힘을 가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F2에 힘을 가해줄 겁니다. 크기는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물체는 정지할까요? 네, 이런 경우에서는 정지하겠죠. 근데 요런 경우 요렇게 가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해주면 물체가 정지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그래서요.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알짜임이 0이다 했을 때, 요 표시는 시그마입니다. 시그마라는 건요, 합의 기호예요. 그래서 시그마 F는 0이다 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요게 편하니까요. 자, 그래서요, 운동 제1법칙은요, 이렇습니다. 정의가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정지하는 놈은 계속 정지하고, 등속 직선 운동하는 놈은 계속 등속 직선 운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학교 때 버전의 이제 뉴턴 제1법칙이고요. 동일한 말로는요, 어떻다?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물체가 이렇게 행복하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건들지 않으면 계속 행복하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겠죠. 근데 내가 어떻게 뒤에서 힘을 꽉 하고 가해주면 얘의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가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물체의 속도가 변하겠죠. 그래서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 못하겠죠. 근데 운동 제1법칙이 성립하려면 시그마 F가 0이어야 되죠. 시그마 F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힘이 작용하지 않을 거고, 가속도도 없을 거고, 그럼 물체는 계속 어떻게 한다? 일정한 속도로 계속 움직이겠죠. 정지한 놈을 안 건들면 계속 정지하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요. 관성 봅시다. 관성. 관성은요, 쉽게 얘기하면요. 물체가 외부 변화에 내가 가해주는 힘이라든지 여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저항하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자, 말 그대로 내가 밀었을 때 얘가 얼마나 개기는 정도냐,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관성의 크기는 당연히, 뭐다? 물체의 질량의 크기랑 비례하겠죠. 자,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작은 돌멩이는 내가 뻥 차버리면 금방 날아가겠죠. 근데 엄청나게 큰 바위는요, 내가 찬다고 해서 움직이지가 않죠. 얘는 어떻습니까? 관성의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외부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관성이 적용되는 경우가요. 여러분들 잘 알듯이 버스에서 급출발 또는 급정지가 있죠. 급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버스에서. 내가 이렇게 서 있다가 버스가 이렇게 움직이고, 여러분들은 질량이 있으니까 어때요? 저항하려는 성질이 있겠죠. 나는 가만히 있으려는데 버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어때요? 버스는 이렇게 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뒤쪽으로 이렇게 밀리겠죠. 자, 반대로요. 버스가 가다가 급정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버스가 갑자기 정지래요. 그럼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앞쪽으로 쏠리겠죠. 이런 게 관성에 의한 현상들입니다. 자, 초점 질문을 보시면요. 관성에 대한 다양한 상황. 그 다음에,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은 교과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갔을 때, 얘가 내려와가지고, 요 동일한 높이까지 갈 건데, 얘를 점점 트랙을 완만하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수학식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요까지가 뉴턴 운동 제1법칙이었습니다.